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노란 바구니 안에 담아져 있는 토랑 같기도 하고, 감자 같기도 하고, 이게 무엇일까요? 자, 알아 맞혀보세요. 슈퍼 아피오스랍니다. 슈퍼 아피오스는 보시면 지금 정자를 심고 있어요. 저희는 일하다 보니 정자 심는 시가 약간 늦었어요. 5월 1일인데요. 4월 중순쯤이나 심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심고 있답니다. 슈퍼 아피오스는 이제 이게 눈이 있어요. 양쪽으로 다 눈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심으실 때는 눈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 아래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심으실 때는 네, 구목이 있습니다. 구목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꾹 이렇게 눌러서 심고 그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끝!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 아래 구분하지 마시고, 슈퍼 아피오스 심으실 때는, 제가 보시면 이렇게 놓으시고, 꾹 눌러드릴까요? 안 들어가네요. 꾹 눌러서 흙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보이지 않게끔. 그러면 우리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식재 간격은 자 구목이 여가 있습니다. 한 뺨으로 보면 한 뺨, 두 뺨, 두뺨 정도 되면 식재 간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식재 간격입니다. 구목이 양쪽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정도의 식재 간격을 두고 파종한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요. 자, 둘러보실까요? 올해는 이 정도의 슈퍼 아피어스를 심는답니다. 지금 네 분이서 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슈퍼 아피어스를 지금 약 4년째 재배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슈퍼 아피어스 재배를 했지요. 그리고 그 해에 수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고랑 두둑과 두둑 사이를 봐보실까요? 두둑 높이는 제가 이렇게 장화를 신었습니다. 장화를 신었는데 이렇게 고를 타고 이 정도의 높이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다리를 벌려서 이 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식재 간격을 두시면 되고요. 슈퍼 아피어스는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넝쿨 식물은 이렇게 더덕 같은 경우는 줄을 쳐주면 너무 좋고요. 안 쳐줘도 그 뿌리가 높거나 없어지지는 않은데 슈퍼 아피어스는 넝쿨 식물로서 그 줄을 해주지 않으면 아예 수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꼭 줄을 해주셔야 되고요. 슈퍼 아피어스는 그래서 세력이 줄기 세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줄기 세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줄을 지지대를 지지대나 새 파이프를 박아주셔야 되는데요. 애줄로 박으셔도 되고요.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양쪽 고랑을 두 줄로 잡아서 X자로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로 두 줄을 잡아서 X자로 묶어줍니다. 그러는 이유는 그러면 슈퍼 아피어스는 줄기가 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힘이 좋아요. 그리고 그늘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주대를 양쪽 끝을 가위자로 X자로 이렇게 집으면서 묶어줌으로써 제 손가락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소파 앞에 쓰는 그늘 터널도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파 앞에 쓰는 비엔나 햄처럼 줄줄이 이렇게 달려서 가기 때문에 그늘을 타고 이렇게 습이 있는 쪽으로 뿌리가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소파 앞에 쓰는 맛은 약간 단맛, 포근포근한 감자 맛, 이렇게 뭐 효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피오스에도 아피오스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가장 저기하는 게 아토피에도 좋다고 그러고요. 뭐 관절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그냥 효능보다는 우리가 간식으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포 아피오스를 파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물망을 쳐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제 제주대에 세우는 법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리강산 야생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